네, 시작하겠습니다. 17페이지 관리 과정과 관리 기능입니다. 자, 관리 과정을 구분을 했는데요. 이거는 단순하게 외우시면 돼요. 자, 1번 페이올이라는 학자가 관리라는 말을 처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페이올은 자, 우리가 아까 기획 어떻게 과정을 어떻게 설명을 했었죠?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게 가장 최근 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3번 메리노 토미, 그 다음에 마르키스 휴스턴, 그래서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로 5단계로 구분한 게 이제 가장 최근 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관리의 특성에서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간호관리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한 과정을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라고 가장 현대적인 의미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그 지금 첫 번째가 페이올이죠. 그래서 페이올이라는 사람은 옛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옛날 사람이야. 그래서 고전시대의 학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을 별로 사람을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을 때가 페이올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나왔어요? 기획, 조직, 인사가 빠지면서 지휘, 조정, 통제로 나누어졌죠. 그래서 사람을 여기서 보시면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사가 없어요. 그러면 기획, 조직, 지휘, 그 다음에 순서가 조정, 통제. 그래서 조정이라는 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페이올은 5단계, 똑같이 5단계로 나눠놨지만 인사는 빠지되 조정이라는 말이 들어갔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규릭은 포스트 시월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기획, 조직, 인사, 지휘 다음에 여러분 통제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기획, 조직, 인사, 지휘까지는 똑같아요. 통제가 없고 대신 뭐가 들어갔죠? CORB가 들어갔죠. 그래서 뭐가 들어가요? 조정, 보고,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규릭은 그렇죠. 5단계가 아니죠. 규릭은 몇 단계로 나눠놨어요? 7단계로 나눠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가 없다. 이것만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 버전 메리노 토미가 5단계로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길리스란 말을 굉장히 많이 들을 거예요, 나중에. 자, 길리스는 앞에가 뭐가 들어가 있죠? 5단계긴 한데 기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기획에 여기에 자료 수집까지도 같이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수집 포함을 한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이렇게 나눠놨다. 이 차이점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 과정을 어떻게 구분했느냐 그것만 아시면 되겠고요. 18페이지 자 관리 기능입니다. 자 관리 기능에서 18페이지에서 조금 오류가 있는 게 기획 기능에 서울 14, 17, 지방 10, 13, 14, 20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거를 관리 기능으로 끌어다 올리세요. 우리가 관리 기능 정의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 조직, 인사, 인적자원관리, 지휘, 통제에 대한 정의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의 옆에 있는 기출문제 연도를 전체적인 쌍가로 관리 기능으로 옮기시면 돼요. 근데 자 여기 그만큼 시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구나 라고 놀라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과정 공부를 하게 되면 각각의 챕터별로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를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간호관리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가장 노이로제 걸리는 게 뭐냐면